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백션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흘을 준비했습니다. 나흘을 준비했는데요. 나흘을 준비해도 구독자님들한테 그렇게 판매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건은 지금 한 14가지 정도가 제가 지금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9월 말에 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물을 한번 줬습니다. 물을 줄 때는 더늦게 물을 주셔야 돼요. 아직은 아침에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다 보니까 구독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묵은 둥이들로 판매를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한상은 차리긴 차렸습니다. 한상은 차렸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찜해 주시고요. 서두가 길었다고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블랙로즈는 아마 시중에서 없을 거예요. 그쵸? 많이 못 보셨죠? 블랙로즈. 금액은 5,000원에 가고,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2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입니다.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레몬 로즈. 금액은 5,000원이고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레몬 로즈. 아또 저도 요 식물은, 지금 이제 다져주는 중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 펌킨 가겠습니다. 연한 핑크색으로 해서 물들은 펌킨 자연군생이고요. 금액은 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물도 있고요. 자, 위에서 잘 보십시오. 7.5cm 분이 있지만 다 넘쳤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물도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자구는 많고요. 묵은둥이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식물들이랑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면 저희 집은 식물들은 다 묵은둥이들로만 준비했습니다. 7.5cm 분에 있습니다. 7.5cm 분에 있고요. 제가 왼쪽 부분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자, 마왕. 마왕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이 식물은 제가 정말 착한 금액 그대로 그냥 봄에 단가 이하로 해서 드립니다. 마왕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15,000원이고 자, 사이즈 보이시죠? 사이즈는 8cm고요. 자, 수연 가겠습니다. 수연도 자연 자구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수연 보이시죠? 나중에 빨갛게 쓴 물이 드는 수연이고요. 금액은 25,000원에 갑니다. 자, 이런 부분 있고요. 위에 약간의 검출은 있습니다. 자, 주초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중에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수연은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그중 한 27cm에 가깝습니다. 27cm에 가깝고요. 그럼 왼 뒤쪽부터 바로 갈게요. 자, 모닝주 같은 경우에도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자, 모닝주. 금액은 10,000원이고요. 묵은둥이. 색상은 나중에 연한 핑크색으로 해서 물드는데 정말 예뻐요. 묵은둥이. 목질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목질화 잘 되어 있는 식물들은 금액이 최소한 못 가도 15,000 정도는 가고요. 모닝두, 이두 자연군생. 금액은 10,000원입니다.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에 있는 모닝두. 그리고 연봉 가겠습니다. 연봉도 자연군생이고요. 이렇게 수영이 예쁜 식물은 없죠. 그렇죠? 자, 연봉 같은 경우에도 제가 24,000원에 판매했던 식물 요와이 20,000원에 갑니다. 자, 이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입고 쟀던 식물. 자, 24,000원에 판매했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군생입니다. 정말 예쁜 수영을 갖추고 있고요. 잘 보세요. 연봉은 약간의 금줄도 있습니다. 자, 이름은 연봉이고, 잎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계절은 잎은 떨어지면 차차차 하기 때문에 잎은 떨어집니다. 감안하시고 주문 주세요. 자, 아르제 가겠습니다. 아르제는 랜덤으로 해서 두 식물이 가고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식물이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입금하시는 분은 앞에 들었던 식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뒤에 입금하시는 분은 요 식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에그리원. 금액은 10,000원인데 8,000원에 갑니다. 에그리원 묵은둥이고요. 정말 잘 다져져 있는 식물이고요.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흑장미 젤리고요. 금액은 5,000원이고 9cm 포트에 있습니다. 흑장미 젤리. 자, 요 부분 있습니다. 9cm 포트에 있으니까 사이즈는 그 중에 한 6cm 정도가 나오겠네요.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만 원에 판매해야 될 식물이고 6천 정도가 나오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스타 3두근생, 2두근생, 그냥 랜덤으로 해서 5,000원에 가겠습니다. 먼저 입금하시는 분은 3두로 갈 거고요. 그리고 2두는 차츰차츰해서 2두로 해서 나갑니다. 자, 보이시죠? 자, 제스타 이름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제스타는 9cm 포트에 있고요. 금액은 5,000원이고 빨갛게 선물이 드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갛게 선물이 들어오고 있지요. 자, 피치캔디 가볼게요. 자, 피치캔디는 제가 이 아이는 시중가로 원래 금액은 18,000원입니다. 18,000원인데 이 아이도 도매가 이하로 나갑니다. 피치캔디 금액은 10,000원에 가요. 도매가 이하. 이 아이는 제가 가지고 와서 5년을 달고 있습니다. 5년 4년을 달고 있네요. 자, 18,000원, 14,000원, 요번에는 그냥 10,000원에 갑니다. 요 개출에 이 정도 색감이면 정말 잘 묵은둥이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12cm 포트에 있어요. 피치캔디 금액은 10,000원. 이름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피치캔디 금액은 10,000원. 진짜 색깔이 예쁘죠. 요 색깔보다 더 예쁘게 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5,000원대에 링구아스 가볼게요. 링구아스도 7.5cm 분에 있는데 이 아이들도 저희 집에서 식물들이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죠. 7.5cm 분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금액은 5,000원이고요. 링구아스 금액은 5,000원. 이런 엠보싱 있죠. 색깔 나중에 빨갛게 선물이 되는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릴리시나. 릴리시나는 품종이 조금 귀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키우지는 않습니다. 삼두 자연 군생이고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릴리시나 금액은 7,000원에 가고요. 오리온 가겠습니다. 오리온은 금액은 5,000원이고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이렇게 4두근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금액은 5,000원에 갑니다. 색깔도 요 라인 보이시죠? 정말 예쁘게 선물드는 식물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버닝썬이라는 식물이고요. 금액은 5,000원에 갑니다. 버닝썬. 가격표가 없네요. 그렇죠? 자, 버닝썬이 이렇게 빨갛게 선물드는데 요렇게 네 식물이 있습니다. 버닝썬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사이즈 보이시나요? 그진 11cm, 그진 12cm 이 정도 나오네요. 11에서 12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랜덤입니다. 랜덤으로 해서 물을 뽑아서 가는데 아주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 버닝썬 금액은 5,000원입니다. 금액은 5,000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선호반이고요. 자, 선호반이도 8,000원에 나가는 선호반, 6,000원에 나가고 묵은둥이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입장이 긴 식물이 묵으면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입장이 짜리몽땅해집니다. 자, 요 짜리몽땅해지는 선호반이 금액은 6,000원에 가고요. 사이즈는 지금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선호반이 들어갔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레몬로즈인데 레몬로즈 요렇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요 식물은 두 식물이 있는데 뒤에 있는 식물은 레몬로즈는 금액은 10,000원에 가고요.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12cm 포트에 있어요. 완전 묵은둥이. 자, 요렇게 해서 보시고 묵은둥이들로만 고르다 보니까 자,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도 묵은둥이인데요. 입장이 왜 지금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약간 화상을 입었는데 가운데 생장점은 괜찮아요. 괜찮고 이두근생이고 이두 보이시죠? 이두근생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하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하신 분은 패스해 주시고요. 입장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금액은 10,000원인데 8,000원에 갑니다. 요 두 식물이 있습니다. 두 식물 보이시죠? 이렇게 이두근생으로 이루어진 오팔리아는 금액은 8,000원에 갔고요. 자, 요 부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얼굴 외두도 있습니다. 외두도 똑같이 8,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삼두 자연, 자연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자연이고 식물이요. 어떤 거는 또 각계에도 있더라고요. 삼두는 5,000원에 가겠습니다. 얼굴 하나에 3,000원씩 나가는 오팔리나. 자, 목대 행성되어 있고요. 자연도 있고, 그리고 각계도 있습니다. 자, 금액은 5,000원에 가겠습니다. 오팔리나, 금액은 5,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세시봉이라는 식물인데 나중에 빨갛게 선물이 듭니다.
제시봉은 요즘 없죠? 없습니다. 저도 요거 식물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 제시봉 농사를 안 짓더라고요. 아마 다른 채널에서도 제시봉이라는 식물을 매니아가 아닌 이상 없을 겁니다. 7.5cm 분에 있고요. 금액은 10,000원입니다. 자, 목대 보이시죠? 목대가 제 손가락 정도의 크기입니다. 묵은 중이고요. 금액은 10,000원에 가겠습니다. 단품이에요. 자,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도 7.5cm 분에 있고요. 금액은 10,000원에 가는데, 자, 요 부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 부분 있습니다. 요 부분 제가 나중에 가위로 뚝 잘라서, 뭐라든지 할게요. 자, 묵은 중입니다. 묵은 중이. 마시멜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춘이 얘가. 아, 그거네요. 입장입니다. 입장.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온솔로우고요. 자, 온솔로우는 5,000원에 가고 묵은둥이입니다. 요 식물만 사두고요. 자연 자구입니다. 보이시죠? 보시죠. 자연 자구. 이렇게 보시면, 얘는 철화가 풀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근생으로 갑니다. 10cm 분에 있습니다. 묵은둥이. 10cm 분에 있는 온솔로우. 금액은 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런 뼈 한 번 더 갈게요. 온솔로우 나중에 색깔이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데, 저희 집 온솔로우가 이제 물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피어리스 가겠습니다. 피어리스는 금액은 5,000원에 갔고요. 위두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외두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두가 갈 수도 있고, 외두가 갈 수도 있고요. 금액은 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린대요. 그렇죠? 자, 핑크 스팟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6,000원에 가고요. 자, 핑크 스팟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잘 다져졌죠. 6개를 넘게 가져와서 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형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지중해에서는 이렇게 얼굴이 길쭉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 요 핑크 스팟 빨갛게 해서 피멍이 드는 정말 예쁜 핑크 스팟 랜덤홀에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액은 핑크 스팟 6,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자, 샴페인이 묵으면 이렇게 해서 예쁩니다. 요 샴페인을 하신 다음에는 사이즈는 작습니다. 묵은둥이 제가 몇 년을 키웠는데 이 아이는 10,000원에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요 샴페인이 이 정도 크기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요것보다 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지금 보는 사이즈가 12cm 사이즈죠. 그죠? 이렇게 한 15cm 정도가 나중에 묵으면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좀 큰 걸 사가지고 묵혀야 됩니다. 너무 뭐 지금 뭐 초보분들 시작하시는 분들 30달에 사가지고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조그맣게 하면 더 작아지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큰 걸 사서 작은 화분에서 심으셔서 키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샴페인은 금액은 8,000원인데 6,000원에 갑니다. 사이즈는 12cm 왔다 갔다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샴페인 이두 군생이고요. 자, 이두 군생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10,000원에 나가는 아이 8,000원에 나갑니다. 자, 샴페인 이두고요. 금액은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두 차이가 나죠.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6,000원, 8,000원, 이두는 8,000원, 외두는 6,000원에 나가고요. 그리고 샤포텔레 갈게요. 샤포텔은 금액은 6,000원인데 지금 보시면 12cm 포트에 있는데 물을 못 먹어가지고 보시면 애들이 좀 쭈글쭈글쭈글합니다. 요 식물을 샤포텔 구입하시는 분은 받으셔가지고요. 일주일 후에 물 가장자리 살짝 주세요. 나머지 식물들은 물을 다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고요. 자, 아보카도 크림도 똑같이 제가 봄에도 6,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지금 이제 요 2도 정도 군생이면은 금액과 지금 시중가 아보카도 잘 없죠. 그쵸? 이렇게 묵은둥이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묵은둥이가 없는 식물들 다 10,000원대는 받아야 되는데 그냥 6,000원에 나가겠습니다. 깃핀장 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착하게 드려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기분 좋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육종 마리아 갑니다. 육종 마리아도 빨갛게 선물을 주는데, 자, 육종 마리아 한읍이고요. 포트는 지금 이아이가 12cm 포트입니다. 2만원에 갑니다. 자, 육종 마리아 새 식물이 있고요. 랜덤으로 갑니다. 육종 마리아.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빨간 포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빨간 포트는 아니에요. 자, 12cm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12cm 화분이고요. 그리고 수 갑니다. 아월시안 수인데, 수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이 좀, 그런 집에서 키우기 딱 좋습니다. 이 아이는 반양지에서 키워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잘 큽니다. 아주 아주 잘 큽니다. 제가 요 식물을 또 3년을 키웠거든요. 3년 키웠는데, 자, 만원에 드려요.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 에이지 금 가겠습니다. 자, 아이스 에이지 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지금 18,000원에 갑니다. 아이스 에이지 금 몇 년을 키웠기 때문에 짜링 짱짱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요 두 번째 아이스 에이지 금, 자, 세 번째 아이스 에이지 금도 착한 금액에 드립니다. 지금 금 농장에서 요즘 실시간으로 해서 판매하는 식물들이랑 밥 자체가 틀려요. 그 식물들은 입장 자체가 한 장, 두 장밖에 없지만 저희들 식물들은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묵은둥이에요. 완전 묵은둥이 아이스 에이지 껌이고요. 그리고 오늘 염자 갑니다. 염자가 아주 아주 큰 돈 들어오는 염자인데요. 염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시중가가 7만원이 넘죠. 그지? 한 10만원대 갑니다. 10만원대 가는데 제가 7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3만원만 갖고 온 금액 그대로서 그냥 내보냅니다. 자, 3만원인데 이 아이도 제가 가져와서 1년 정도를 묵혔습니다. 1년 정도를 묵혀가지고 좀 더 큰 화분에 심어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매장할 때 들어온 입구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온 금액 그대로 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30cm가 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한문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 다 뽑아서 가고요. 두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염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염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가을쯤에 위에다가 보시면 과일 넣어가지고 적심 한 번씩 하세요. 이게 지금 두 개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과일을 가지고 또 한 번 요 사이를 한 번 더 잘라주시, 제가 한 번 보였구나. 자, 요 사이를 한 번 더 잘라주시면 돼요. 좀 더 크게 키우셔가지고. 그러면 둥글게 해서 수행을 예쁘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도 요 식물 지금 염자 제가 가지고 와서 수행을 만들었습니다. 1년 정도로 수행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크고 풍성하고 예뻐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과 짧은 소통 한번 해봤습니다. 오팔리나가 묵으면 이렇게 예쁜데 보이시죠? 이 아이는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아니에요. 위에는 제가 위에다 심어놨 거예요. 묵은둥이 이 아이도 한 4년을 키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영상. 식물은 많은데 이렇게 또 제 아시죠? 저는 대수심에는 묵은둥이로만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